트위치가 붓을 버렸어요. 저러면 자이라면 올라가면 돼요, 미드로. 예, 루시안이 쫙 밀고. 정말? 어, 이 땡겨도 뭐, 아, 땡기면 좋죠, 이거, 땡기면. 알은 뺍니다. 못 빼나요? 아! 제드가 약해요. 그렇네요. 제드가 템이 아직. 어, 그니까, 뭐 이게 자꾸, 좀, 그런데? 전멸! 들어가고, 들어가고, 들어가고. 이래 전멸! 전멸! 이렐리아! 그렇지. 아까 썼어야지. 빛처럼, 아니, 그, 초월의 검? 한 방? 아, 근데 스킬 쿨이야, 이랄리아가. 아, 빨리 쓰지. 빨리 썼어야지, 아. 그니까 뭔가 호흡이 좀 안 맞고, 저 핑화 왜. 이랄리아가 처음에 그 때문에 야수한테 자꾸 쪼는데요. 붓이 터져서, 이거는. 근데 요즘에 이렐리아가 솔랭에 좀 자주 나오거든요. 이렐리아가 세요. 네. 그것도 재밌어요, 이렐리아가. 착착 하는 게. 또 워낙에 3일치 하나만 나와도 이제 딜이 좋아서. 그러니까 잭스 같은 경우는 모랑의 3일치 두 개를 갖고 있어야지 이제 무시무시한 파괴력이 나온다고 하면. 이래는 3일치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무시무시한 파괴력이 나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위일체가 잭스보단 이레라한테 더 잘 어울리는 건 맞는데요. 어, 이거 워익도 오는데, 예, 끊기고 자르반이 아까부터 이상해요. 자르반이 이상합니다. 자, 워익. 그렇죠. 이거는 한번 긁어주고 레드가 야, 있기 때문에 어차피 또 전멸도 없고 야스오가 예. 죽여야죠. 레드가 있기 때문에. 자, 뭐 자이라 가봤자 이건 뭐 그다지 의미 없죠. 어, 이 워잉 들어가면 안 되지! 딜을 그래, 들어가면 안 되지. 예, 네, 빼야죠. 어우, 놀래라. 전투민족들, 씨. 일단은 9킬 대 5킬. 트위치는 없는 셈 치고, 지금 트위치 네. 빼고 지금 움직이면서. 네, 아무튼 7분 동안은 없는 셈 쳐야 되고. 예,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이득을 조금씩 가져가고 있어요. 네. 트위치는 그냥, 말씀해서 크면 되는 거. 어우, 잘 당겼어요. 예, 잘 당겼어요, 이거. 예, 잘 당겼어요. 제드 궁이 있는 거죠? 지금 없는 건가요? 있네요. 제드가 일단 랜턴 나왔고 제드가 집을 한 번도 안 갔군요. 지금 템이 바뀐 게 없어요. 어, 바로 들어가네요. 뭐지? 방학까지. 뭐지 제드 이거? 아, 트위치가 온다. 야, 트위치가 온다. 야, 이러면 좋죠. 겨우 잡았어요. 네. 트위치 겨우 잡았어. 자, 조금씩 이득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에이, 뭐 아직까지 나쁘지 않아요. 지금 캐리력이 트위치가 더 좋기 때문에 지금 어 근데 루시안이 루시안이 엄청 세요. 힘피가 났네. 네, 루시안이 지금 110 CS가 110개고 트위치 53개예요. 이렐리아 강의 검이라서 할만한데요. 라스오랑 싸울 만한데 이거. 야스오가 일단 빼죠. 예, 이거 싸우면 진다는 거 야스오 알아 이거. 문제는 다르반과 워익의 후반 캐리력인데. 오, 워익이 왜 저 쿨감신을 굳이 뭐 계속 추노하게 큐 계속 쓰면서 궁, 어떻게든 궁극 쿨을 지어서 팀원들한테 보답을 하겠다. 초반에 나를 나 없이도 버텨준 팀원들한테 궁극 쿨을 위해서 저걸 가나? 그 요즘 아이오니아 장화가 유행 아니에요? 근데 좀 많이 보이던데 제 생각보다 요즘에 정글 워익이 쿨감신 가는 건 좀 아까워 보이긴 하는데 많이 아깝죠. 저는 탱커들 자체가 쿨감신 가는 게 아까워요. 탱커들이 웬만하면 헤르메스를 가는 게 좋아요. 강이나 효과는 정말 좋기 때문에. 아, 저게 만약에 터렛에 딱 맞는 거였으면. 네. 이렐리아가 왜 스킬 활용을 제대로 못하죠? 좀 이상하게. 이렐리 그렇게 잘하는 건 네. 아니고요. 저 템 두 개면은 착착 하면 이기는데, 이렐리아가. 이게 이제 고수들이 쓰는 쿨가신 텐트리하고, 여기가 지금, 일단 막 이렇게 다이아급 이래 보이진 않거든요. 아, 절대 아닙니다. 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서. 네. 저는 플레이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플레이도 아니에요. 실버 아니면 골드 같은데. 네.
이 정도 급에서는 사실은 고수들의 플레이를 막무가내 따라하는 거가 제가 반대거든요. 아, 그게 자기한테 맞는 걸 일단 네, 찾아야지 돼요. 우와, 이것도 의미 없이 그냥 맞잖아요. 저. 얘는 또 왜 땡기고 있고. 네. 어? 아, NBA 스킬 하는 건 괜찮네. 이거는. 용을 찍으면서 욕을 먹자. 예, 네, 어, 개. 나왔으니까. 근데 이번 용한타는 레드도 내주면 안 되죠, 이거는. 여기서 누군가가 렌즈를 한번 돌려야 돼요. 이거는 무조건 싸워야 돼요. 워익이 먼저 물고. 보통 일반적으로 렌즈를 한번 돌리는데 렌즈가 없나요? 일단 바로 어, 먹었어요. 아, 아깝네. 이거 그냥 줘서는 안 됐는데. 분명히 보고도 있었는데. 어? 다닥? 제드가. 어, 그래도 전멸 두 개 뽑았어요. 제드도 없었고. 아, 좀 아리송한 게 이번 용 때문에. 이건 레드가 할만했는데, 레드 쪽이. 와딩이 지금 엄청 꼼꼼하게 돼 있잖아요. 네, 블루 쪽에서. 네. 이럴려면 왜 의미 없이 바텀으로 가 있었죠? 땡겼고. 잘 땡겼어요, 이거는. 근데 워익도 잘 물었죠? 이거 이럴려 오면은? 그렇죠? 이럴려 뜨면 안 돼! 아! 그래도 다 잡죠. 이거 추가 막타를 뭐 이거 추가 점을 뽑았고 이거 자르만 일격 자르만 잡을 수도 없고요. 예, 예, 이거 좋죠. 미리 믿어야죠. 미리 믿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워익과 이렐리아의 캐리력이 예. 자르만 야스오의 캐리력보다 좀 좋지 않나 조합상 충분히 있죠. 그리고 저게 문제 이쪽은 또 탱커가 없어요. 그렇죠. 네. 탱커가 없다는 게 너무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워익이 강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걸 버텨줘야 되는데. 근데 워익이 쿨감신을 갖다라는 거 공격적으로 하겠다 탱커 역할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렐리아라도 해야죠. 근데 뭐 어차피 탱커 없는 건 양쪽 다 마찬가지네요. 워익이 쿨감신에 지금 뭐 단검 들고 있는 거 보니까 자 단검은 글쎄 뭘로 갈 건지 몰락검. 야스오는 자살하겠다. 근데 이거는 못할 것 같죠? 못하죠? 체력이 너무 많아요. 할 수 있네. 아깝다. 트위치는 뭐랑 하나 들고 있대. 트위치 지금 거의 딜이 아직 좀 더 있어야 돼. 아직 딜이 지금 없거든요. 트위치 좀 더 있어야 돼. 아직은 적어도 그 열정의 건까지 나와줘야 돼. 와 근데 지금 보면 제드 워윅 예 몰락건 가죠. 걸리면 몰락이 세 개예요. 일단 죽어야 돼요. 예. 한타에서 잘 물었어요 이거는. 근데 아직까지는 왜 자르반이 자이라가 맞다. 예, 3일체가 없기 때문에 레드 먹어야죠 이렐리아가. 예. 뭐 뺏기게 됐는데 지금 암호를 먹어야지. 실버 느낌 없는데. 근데 렌즈가 블루 쪽이 4개나 된단 말이에요 또. 이거 실버에서는 보기 힘든 간격인데. 네, 보기 힘든 간격인데 골드에서 잘 안 나오죠. 네. 골드에서 잘 안 나오는 간격이에요? 렌즈 이렇게 많은 거. 보통은 이제 원딜들을 제외하고는 원래 렌즈를 잘 다 바꾸긴 하는데. 원래 골드에서도 자기가 딜러라고 생각하면 렌즈 안 바꿔요. 그렇죠. 그러니까 힘들죠. 원래 미드도 그렇고 탑도 보통 자기가 딜러라고 생각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니까 아까 뭐 트위치 초반에 하던 거나 이런 거 보면은 다이아든 플레든 그런 충들은 있어요. 네. 예. 처음부터 막 멘탈 터트리고 싶어 하는 애들. 근데 어쨌든 이후에 플레이들은 좀 낫긴 한데. 이러면은 한타를 봐야 됩니다. 과연 솔로 랭크에서 얼마나 다섯 명이 정리된 한타를 할 수 있는지. 정리되지 않으면 그 티어가 낮고요. 그거는 동의할 수 없는 게 뭐 보면 다이아도 은교 보면은 개판이에요. 정리된 한타가 어딨어. 솔랭은 솔랭이에요. 이거 땡긴다. 그냥 뒤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막 땡기죠. 네. 그렇네요. 네. 근데 워익이나 자르만 같이 강제 이니시에이팅이 있는 판에서는 나름 정리된 한타가 잘 나오거든요. 그걸 한번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자르만 상태가 안 좋아갖고. 규현이가 그렇죠. 잘 들어왔죠, 이거는? 싸워야죠? 이래 뭐해? 잘 피했어요. 그래도. 그냥 싸워. 만화가 많은데. 네, 이렐리아, 이거는 좀. 이거 너무 쪼는 거 아닌가. 레벨도 1레벨이 높은데.
자, 어쨌든 맞았고. 자, 이, 자, 오이, 블리츠 일단은 붙어서 펀치부터 그렇죠. 띄우고 네. 잡고요. 그렇죠. 결국은 역전이 됐습니다. 예. 아쏘가 의뢰를 했는데 보통 의뢰라는 건 자기가 잘하는 거를 의뢰를 할 텐데. 어, 블리츠 자살하러 가야죠. 네, 이건 뭐 자살하러 가야죠. 자살이길 바래야죠. 이거 패시브 터지면 어, 아! 아! 쭉 달리지. 아! 체력이 너무 많아서 고민했네. 그죠? 어, 전멸. 이런 거를 봐. 아이고. 제드? 제드? 뭐 이게 전멸로 어, 빠른 제드? 전멸을 쓸 줄 몰랐네. 제드. 아, 제드. 아, 그냥 뭐 이게 물어주네. 살리려고. 네, 이거는 살리려고 제드 네. 살리려고 희생을 하네요. 어, 이런 희생까지도. 야. 글쎄, 제가 봤을 때 워익이 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워익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제드가 지금 기동력의 장화를 들고 있고요. 제드가 기동력의 장화를 했다라는 건 라인전상에서 로밍을 자주 가겠다 뭐 이런 건데 그렇죠. 라인전이 끝난 다음에. 그렇죠. 바텀이 일단 엄청 빨리 터졌죠. 네. 굳이 기동력의 장화를 갔어야 되나. 어, 바론 타임 맞죠? 20분 초반대죠? 22분. 빠르면 이거 골드 아닙니다. 플레? 네. 플레 이상이에요. 왜냐면 자기 데미지 계산을 잘 못해요. 골드 밑에든 내가 바론 잡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20분 초반대는 바론 콜이 잘 안 나와요. 나와도 무시하고. 플레이 이상 다이아 하위. 그렇죠. 이 시간대 아이가 바론이면 플레이 이상이다. 요거는 제가 플레이 경험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바론 타이밍을 좀 빨리 잡아요. 바론 시간만 나오면은. 그렇죠. 이거 하나로 끊어야죠. 이거는 바론 버프 빼야죠. 빼야죠. 그렇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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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애니비야 애니비야 애니비야. 이거 뭐 어떻게 돼? 애니비야 못 잡았죠. 야, 못 잡았죠. 그리고 이레도 죽어요. 아, 이레는 살 수 있어요. 아, 이레는 애니... 죽지만 애니비야를 죽일 수 있어요. 그렇죠. 애니비야 안 돼. 못 죽이고. 아, 이거는 애니비야 하나. 아, 이거 자. 이렐리아 너무 과대평가했네. 이렐리아가 보면 템이 지금 3일차 하나 방금 겨우 나왔거든요. 어, 리플레이? 리플레이까지. 어우, 아, 이거 욕먹는 거. 욕먹는 동안에 야쏘가 용을 먹는 거를 아, 2대1로 야쏘를 잡았네요. 못 잡... 이걸 다시 보여줬으면 야쏘가 이걸 살았다는 거 아닐까요? 죽었다는 거죠. 뭐 남.. 너.. 이걸 왜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야쏘 걸 맞춰야 되니까 얘 티어를 봐줘라. 어우 그렇죠. 자르반이면 이렇게 딱딱 해야 돼. 유리할 땐 바로 들어가서 막 다이브도 하고. 억제기까지는 안.. 아 워익이 나오니까 이제 완전 역전했다. 다시 재역전 나겠어요. 그렇죠. 아까 탑에서의 그.. 제드의 그 앞에 그림자 그거 한 방이 여기 워익을 죽게 만들었고. 요거는 아까 야쏘 리플레이를 보여준 거는 야쏘는 티어가 낮다라는 거를 어떻게 보여주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북경김치는 우리가 야쏘를 좀 낮게 보라는 거죠. 저는 그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플레이 이상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이 제드는 좀 아까부터 제드 같은데. 아씨, 보통 이제 플레 다이아급은 와, 애니비아 좋아요. 애니비아 잘하죠. 네, 좋아요. 잘한 애들을 봐야 돼. 잘한 애들. 어? 이거 트위치 죽어야 돼. 억쟁이 나가고 그래서 오이기. 이건 잡죠. 예, 이건 잡죠. 워익 세니까, 워낙에. 3강에 모랑 있고 하면, 1대1에서는 웬만하면 안 죽을 거라. 아, 이렐리아가 참 멋있긴 한데. 요 이렐리아가 좀만 잘했으면은.
그렇지. 뭔지를 알 수가 없네. 뭐 블리츠 크랭크와 자이라의 차이도 있고 트위치는 여전히 사람 구실 못하고. 아우 트위치 진짜 맵에서 지워버리고 싶을 거예요. 같은 팀원이면. 그렇지. 트위치가 지금 쟤는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찰이라도 하지 차라리. 와 지금 시간대가 가서 유령 잡는 것도 한 세월이네. 이건 쓸모가 없다니까 지금. 야 NBA가 그냥 슈퍼킬이 하고 있네요 게임을. NBA가 굉장히 잘하죠. 네. 바로 빠졌으니까 이제 마지막 한타 하고 끝내야죠 뭐 어떡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야스오가 2킬 4데스 1어시 이렐리아도 2킬 3데스 2어시니까 양쪽 팀의 탑 라이너들은 둘 다 버스예요. 누가 이기든. 그렇죠. 근데 네. 이렐리아는 할 말이 있죠. 처음에 블루 먹어놓고 예니비한테 갖다 줬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렐리아는 할 말이 없죠 야스오보다. 네. 제드가 할 말이 많았구나. 네. 그럼 지금 또 튕겼으니까 더 할 말이 없어요. 어, 잘 땡겼죠, 이거는? 자이라 순삭? 순삭 시켜야죠, 이건 빨리? 야스오가 멀어가지고, 다행이네, 그래도. 애니비야, 애니비야, 애니비야. 게임 끝났죠. 네, 지금 트위치가 전혀! 지금 한 3방, 4방 때린 것 같은데, 애니비야 단체력이 저체력이에요. 야, 트위치가 무슨 대포 미니언 데미지만큼 들어가니까. 이거는 뭐, 여기서 경기 마무리될 거고. 진짜 어떻게 요즘 같은 바텀 원딜 캐리 시즌인데 일단 이거는 야스오 실력은 모스트 야스오 모스트 2다. 야스오 모스트 2가 이거면요 1 모스트 1이에요? 예 1이래요. 모스트 1이 이 실력이면요 이거는 좋게 봐도 골드 하이예요. 아, 골드 하이까지 내려갔네 또. 모스트 1이 이 정도면 모스트 네. 1이라면 자기가 제일 잘하는 챔피언이란 말이야. 근데 초반 이렐리아와의 라인전 상태는 좀 잘 풀어냈거든요. 뭘 잘 풀어냈죠? 그냥 첫 번째 그냥 킬 한 번 한 거? 그쵸. 이렐리아를 결국에 그러니까 다가오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아, 글쎄, 그게. 이게 야스오가 모스트 1이면은 보통, 캐리력이 좀 있어요. 그게, 그니까 이게 모스트 1인데 요거밖에 못한다. 라고 하면, 모스트 1인데 어느 정도 잘하는 모습을 보여줬기에 모스트 1이다 그러면 충분히 플랫 아이아를 예상할 수가 있는데 모스트 1인데 지금 뛰어서 전체 뭐 몇 명 띄운 다음에 궁 쓰고 뭐 하는 장면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뭐 띄울 그럴 만한 상황이 아무래도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탑 야스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상황이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솔로 랭크를 돌다 보면 탑은 항상 고립 지역이에요. 그래서 막 대규모 한타 싸움 5대5가 나기 전까지는 2대2 싸움 많이 해봐야 그 정도거든요. 일단 저는 제드, 야스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좀 캐리력이 있었던 이렐리아. 누구였죠? 캐리력이 있었던 챔피언들이 좀 나왔어요. 트위치도 있고요. 네, 근데 걔네들 다 거의 쓰레기급이었거든요. 누가 잘하면 애니비아가 잘했고. 애니비아. 그리고 자이라도 괜찮았고요. 애니비아 자이라가 잘했어요. 그러니까 캐리력 있는 애들이 저거밖에 못한다는 거는 대부분들을 충이고 저런 애들이 이제 저게 화려하니까 프로들이 잘하고 그러니까 실버나 골드에 저런 애들 모스트가 많아요. 그럴까요? 저 정도 실력인데 모스트 애들이 네. 많다고. 근데도 어쩌다가 한번 이제 캐리하는 판이 나오는 거지. 그때 취해가지고 나는 이 정도인데. 아. 방금 제드 같은 경우도 아, 이렐리아가 왜 블루를 배달해줘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충분히 일리 있는 의견이네요. 하지만 여기 색깔들이 렌즈를 너무 많이 샀어. 저도 그게 결국에 4렌즈가 됐다는 거. 그렇지. 거기에다가 바론을 20분 때 바론 22분 정도였죠. 예. 그때 자기 데미지를 확실하게 계산했다는 거예요. 워익이 죽었으니까 타라서 돌아오기 그러니까 우리 그냥 점사해서 먹을 수 있다. 나머지들이 뭐 어찌 견제 좀 할 건데. 아 이거 저는 골 플랫까지는 아닌 것 같고 저는 골드 한 그. 바론 오더 그냥 봤을 때는 실버 상위 아니면 골드 하위 같은데 바론 오더나 욕먹고 이런 거를 봤을 때는 골드 3, 2, 3? 아 그러면 저랑 많이 갈리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쳐야 될 것 같은데 나는 골드 1, 2, 3
저는 플레이 한 1, 2 정도 보기 때문에. 플레이 1, 2? 2 정도. 플레이 2? 예. 플레이 2의 모스트 야스오가 저보기 못한다고? 탑 야스오라서. 저 사람은 원래 미드 야스오를 주로 하는 사람이고요. 아무리 그래도 탑 야스오면은. 제가 뭐 플레 상위권 야스오도 많이 봤거든요. 뭐 그다지 야스오는 야스오입니다. 우와. 아 이거 의견을 좁힐 수가 없이 한쪽을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가면부터. 그래 잠깐만. 아 이게 플레가. 아 그러네. 어 그러네. 어차피 지금 집으로 벌칙을 뭐 붓김하고 싸우는 게 아니니까 따로 가면 되겠네. 저는 골드 1, 2, 3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플레 1, 2, 3 중에 하나입니다. 좋습니다. 저는 그럼 골드 2를 선택하고. 저도 플레 2를 선택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누가 더 정확하지 한번 보도록 하죠. 저는 골드 2! 플레 2! GS1이 골드인데요? 아씨. 골드 3! 예! 예! 아주 정확하죠! 야, 시즌3 골드가 왜 아직도 여기에 있지? 아, 정확하죠! 아주 정확하게! 모든 추리가 제가 딱딱딱딱 맞아떨어졌으니까! 아, 이 진짜. 이게 원래 개인기로 봤을 때는, 실버 상인 골드 하이였다고. 근데 바로 너더나 이것 때문에 좀 점수 더 준 거지. 아, 제가 거기에 낚였네. 제가 골드 있을 때 20분 초반 때 바로 먹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20분 초반 골드도 20분 초반에 바로 먹는 게 왜, 어떻게 먹는지 알아요? 두 명이 때리면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라고. 아, 시작한 거지. 바로에서 싸웠지 또. 아유. 그렇죠. 문제는 그래도 플레도 이 정도라고 하는데 일단은 캐리력이 있는 챔프들은 플레 정도 되면 뭔가 달라. 제드가 궁 써가지고 킬이 안 나오는데 궁 그렇게 후반에 막 들어가고 이런 거는 플레 아. 이런 제드는 플레 못 가요. 아 제가 오늘 또 좋은 거 하나 배워갔네요. 그렇죠. 예 좋습니다. 아 오랜만에 정확한 추리가 맞아 떨어지니까 아, 정말 이건 아차하게 맞추셨어요. 네, 아 뿌듯하네요. 좋습니다. 보니까 뭐 소환 사명이 자체 검전인 거 보니까 뭐 네. 불건전한 소환 사명인 것 같은데 뭐 잘렸나 보네요. 네. 네. 뭐 조나 스트롱도 살아 있는데 뭐 그 네. 우리가 조나랑 불러줘서 그런 거야. 얘 언제 죽는지 저 지금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아 렌즈와 바론이 뭔가 헷갈리게 했지만 렌즈와 바론이 저는 결정적이었다고 생각했는데 네. 아쉽네요. 원래 생각해봐. 트위치 처음에 한 거 봐봐. 그렇죠. 플레 상위에서 그런 짓을 하겠니? 그렇죠. 그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얘기죠.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네. 이렐리아 너무 못했어 인간적으로. 야스오도 못했어. 그 못한 이렐리아한테. 그러니까요. 아 진짜 어? 자식들 롤 접어 그냥. 이게 뭐냐면 야스오가 항상 애매한 게 떴단 말이야. 그리고 궁을 써. 그냥 습관적으로 궁을 쓴다고. 근데 그게 타워에 맞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 못하는 야스오예요. 아 그렇죠. 그거 궁이 진짜 의미 없이 야 떴다 이러고 바로 누른 거잖아요. 저건 진짜. 그렇게 해서 타고 들어 띄우고 궁 썼는데 타워에 맞는 사거리. 아. 이러면 야스오 잘 못하는 거죠. 제가 야스오는 거의 승률 제로지만 아, 많이 하셨죠 참. 아니 네 판밖에 안 했어요. 아, 네 판밖에 안 근데 야스오에 대해서 하도 얘기를 들어가지고 빗돌이 야스오 엄청 파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해서 좋습니다. 아 정확한 아 추리 아주 정확한 추리 여러분 보실 수가 있었고 제가 또 두 번째도 냉철한 추리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경기 2부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은 팬과 함께하는 랭크 감별단 시청하고 계십니다.